바벨톨. 안녕하세요, 바벨라톨 리스입니다. 데이 2 하체 어깨 3두 잘 따라하셨나요? 오늘은 데이 3 가슴 등 이두 운동하는 날입니다. 동작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바디스는 보통 철봉에서 많이 하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가슴 운동입니다. 그 동작을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변형한 것이 밴드바 딥스입니다. 가슴 근육은 크게 윗가슴, 중간가슴, 아랫가슴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밴드바 딥스는 주로 중하부 가슴 근육을 타겟으로 하는 가슴 운동입니다. 가슴 근육의 해부학적인 설명은 지난 데이원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시 방법입니다. 밴드를 상단에 거치시킵니다. 도어 앵커를 사용하셔도 좋고 철봉이 있으시다면 상단 손잡이에 거치시키면 됩니다. 밴드를 거치시킨 위치와 내 몸을 가깝게 해주고 발을 어깨 너비 오버그립으로 손바닥 깊숙이 잡아 손목을 세워줍니다. 다음 가슴을 펴주고 날개뼈를 살짝 뒤로 잡아서 고정시킨 뒤 한쪽 다리를 한 족장 정도 뒤로 빼주어 상체를 30도 정도 앞으로 기울여줍니다. 다음 팔꿈치를 몸통에서 45도에서 60도 정도로 유지하며 발을 수직 아래로 내려 눌러줍니다. 발을 올릴 때는 팔꿈치의 각도가 직각이 될 정도까지만 올려줍니다. 내려 누를 때에는 1, 2 두 박자, 올릴 때는 1, 2, 3 세 박자의 속도로 동작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동작 간 어깨와 승모근이 위로 솟구치거나 가슴이 안쪽으로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동작 간 팔꿈치의 각도가 너무 과하게 벌어지거나 과하게 좁아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손목이 꺾이지 않게 발을 깊게 잡고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목표 횟수는 12회씩 3세트 할 수 있는 강도로 실시하면 됩니다. 휴식 시간은 호흡이 적당히 돌아올 정도로 30초에서 1분 이내로 휴식합니다. 밴드 원암 플라이는 가슴 운동을 할 때 가슴 근육의 사용 느낌을 잘 느끼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운동입니다. 가슴 근육이 쥐어짜지는 느낌, 불타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자극이 좋은 대흉근 운동입니다. 가슴 근육의 전반적인 발달을 목표로 하며 가슴 근육의 해부학적인 설명은 역시 데이 1에서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시 방법입니다. 밴드를 가슴 높이에 거치시킵니다. 도어 앵커를 활용하셔도 좋고 리셈 철봉이 있다면 딥스바 이동장착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밴드를 거치시킨 위치와 내 몸을 나란히 위치시킨 뒤 하체를 고정시킵니다. 수평으로 옆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살짝 구부린 후 핸들을 잡고 날개뼈를 후인하강, 즉 뒤로 모아주고 아래로 내려서 고정시킵니다. 다음 가슴을 쥐어짠다는 느낌으로 밴드를 당겨줍니다. 당길 때에는 가슴 중앙의 위치까지 당겨주고 놓을 때에는 팔이 시작 자세로 돌아올 때까지만 놓아줍니다. 당길 때는 1, 2 두 박자, 멀어질 때에는 1, 2, 3 세 박자의 속도로 동작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동작 간 어깨와 승모근이 위로 솟구치거나 가슴이 안쪽으로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동작 간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잘 유지해야 하고 손목이 꺾이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목표 횟수는 한쪽당 15회씩 3세트 할 수 있는 강도로 실시하면 됩니다. 휴식 시간은 호흡이 적당히 돌아올 정도로 30초에서 1분 이내로 휴식합니다. 랩풀다운, 최고의 등 운동 중 하나로 꼽히는 동작입니다. 뉴트럴 랩풀다운은 그립을 손바닥이 마주보게 하는 뉴트럴 그립으로 실시하는 등 운동입니다. 역시 등 근육, 특히 광배근 발달에 훌륭한 동작이며 더불어 위팔뼈의 상완 이두근과 상완근의 참여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버그립 랩풀다운에 비해서 팔의 개입을 증가시켜 보다 높은 중량을 다루어 자극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등 근육의 해부학적인 설명은 역시 데이원에서 알려드렸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시 방법입니다. 밴드를 상단에 고정시켜줍니다. 도어 앵커를 활용하셔도 좋고 철봉이 있다면 상단 손잡이에 거치시키면 됩니다. 손바닥을 마주보게 하는 뉴트럴 그립으로 밴드를 잡아줍니다. 다음 밴드를 고정시킨 위치와 내 몸의 위치가 가깝게 앉아준 뒤 팔을 어깨 너비보다 반뼘 정도 넓게 벌려줍니다. 다음 후인하강, 즉 날개뼈를 뒤로 살짝 잡고 아래로 내려서 가슴을 열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상체를 15도 정도 뒤로 살짝 젖혀주고 팔꿈치를 지면과 수직 방향으로 당겼다가 그대로 올려줍니다.
당겨 내릴 때는 1, 2, 2박자, 올릴 때는 1, 2, 3, 3박자의 속도로 동작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역시 어깨와 승모근이 위로 솟구치거나 가슴이 안쪽으로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팔꿈치가 너무 과하게 벌어지거나 모아지지 않게 잘 유지해주어야 하며 동작간 상체의 흔들림이 없게 잘 고정시켜주어야 합니다. 목표 횟수는 10회씩 3세트 할 수 있는 강도로 실시하면 됩니다. 휴식 시간은 호흡이 적당히 돌아올 정도로 30초에서 1분 이내로 휴식합니다. 등 근육 중 광배근의 기능은 팔을 옆으로 내리는 내전의 기능과 팔을 아래로 내리는 신전의 기능이 주된 기능입니다. 앞에서 내전의 기능을 사용하는 랩풀다운을 한 뒤 신전 기능을 사용하는 스트레이트 암풀다운을 실시하여 더 효율적이고 고른 등 근육의 사용과 발달을 목표로 합니다. 등 근육의 해부학적인 설명은 역시 데이 1에서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시 방법입니다. 밴드바를 상단에 고정시켜줍니다. 도어 앵커를 활용하셔도 좋고 철봉이 있다면 상단 손잡이에 거치시키면 됩니다. 밴드바를 어깨 너비로 잡고 한두 작 정도 뒤로 물러선 뒤 상체를 30에서 45도 정도 숙여주고 척추 중립을 유지합니다. 다리를 살짝 구부려 하체를 견고하게 고정시켜줍니다. 팔꿈치는 살짝만 구부려준 상태를 유지하며 발을 그대로 당겨 내려주었다가 올릴 때에는 몸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은 선에서 최대 이완시켜줍니다. 당겨 내릴 때는 1, 2, 2박자, 올릴 때는 1, 2, 3, 3박자의 속도로 동작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깨와 승모근이 솟구칠 정도로 과하게 들어올리거나 손목이 꺾이지 않게 주의하며 반동을 과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목표 횟수는 12회씩 3세트 할 수 있는 강도로 실시하면 됩니다. 휴식 시간은 호흡이 적당히 돌아올 정도로 30초에서 1분 이내로 휴식합니다. 대표적인 이두근 운동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바벨 컬과 덤벨 컬입니다. 그중 덤벨 컬을 밴드로 할 수 있게 변형한 동작이 밴드 암 컬입니다. 데이 1에서 다룬 밴드바 컬에 비하여 다소 낮은 중량으로 동작하게 되지만 손목 회전 가동 범위, 외반각 등 개개인의 다양한 신체적 특성에 맞추어 동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완 이두근의 해부학적인 설명은 역시 데이원에서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밴드는 하단에 위치시킵니다. 밴드를 발로 밟고 실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바닥이 정면을 바라보게끔 편하게 밴드를 잡습니다. 척추 중립, 상체를 올바르게 펴주고 팔꿈치는 옆구리 위치에 고정시켜줍니다. 수축 시에는 최대 수축 지점까지 이두를 쥐어 짠다는 느낌으로 올라오고 이완 시에는 최대 이완의 90% 정도까지만 팔을 펴줍니다. 여기서 포인트! 최대 수축 지점에서 손목을 안쪽으로 살짝 돌려주면 해외 이두가 더 쥐어짜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eel so good! 올릴 때는 1! 한 박자! 내릴 때는 1, 2! 두 박자의 속도로 동작하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손목이 꺾이지 않게 하며 팔꿈치와 어깨가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잘 유지하며 동작하여야 합니다. 목표 횟수는 12회씩 4세트 할 수 있는 강도로 실시하면 됩니다. 휴식 시간은 호흡이 적당히 돌아올 정도로 30초에서 1분 이내로 휴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데이 3 다섯 가지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운동 시간은 50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운동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은 본인에게 이 루틴이 굉장히 강도가 높다는 것이니까 밴드의 장력을 낮추거나 세트 수를 조금 줄여보세요. 그리고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해주어야 부상 예방과 운동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마지막 데이 4에서 뵙겠습니다. 데이 4는 어깨, 하체, 3두 운동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도 운동신경 가지고 화이팅!